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에 권순우 선수의 호주에서 열린 32강전에 대한 특히 한일전이었던 만큼 리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upload. Hope the ranks of both players go up this year. 아주 훈훈한 멘트를 주셨고요. We need a next Nishikori. Unfortunately, 정현 is struggling with comeback after injury. I don't know what he does now.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정현 선수도 빨리 복귀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역시 우승 한번 하니까 경기 운영에 여유가 생긴 듯 합니다. 전초전 잘 마무리하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다가오는 호주 오픈에서도 선전하길 기원해요. 헨슈니모 요르노다로우가 니시오카 선수가 호아오 세메라레테 아와테테이르노가 인쇼테기 잘 치지 못하도록 권순우 선수가 아주 깊게 구석구석 잘 공격을 했다라는 뜻이네요. I like both. Hope to see many Asian players in ATP. 아시아인의 선전을 바란다는 아주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순우 멋집니다. 아이테 쓰요이나. 콘노 바크노 테이크 바크 메차 스키야. 음악 호화 직감 作ってるけど 아이테노 타마가 深すぎるし 미스란から マジでやりにくそう. 何も聞かなかったって感じなんかな. 이쇼카 선수가 특히 오픈 스탠스에서 포어핸드를 기다렸다가 잡아치는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권순우 선수의 공이 좋았다는 뜻인 것 같고요. 권, 타마 후카이나. 정현 미타이니 나라나이데 호시이나. 특징적인 것은 일본인 팬들한테도 정현 선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특히나 이번 32강은 한일전이었던 것만큼 정현 선수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4분 54초에는 니시오카 칸키아쿠니 기레테르노카나 니시오카 선수가 관객 쪽에서의 어떤 약간 신경 쓰이는 행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라켓을 땅에 던지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마노 아지아 넘버원 와코한다. 1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시오카 선수가 ATP 랭킹 81등이었고요. 권순우 선수가 53위, 니시코리 선수가 47위에 있습니다. 권순우 선수와는 6등급 차이가 되겠네요. 카레 메차쿠샤 쓰요이, 니시코리노 기다리시테르케도 권순우가 마다 유쇼시테 아지아 선수 톱になるのは 結構 아리에르도모 일본인이 기대されるのは 이야かもしれないけど 응원しています. 좀 재밌는 포인트는 일본인한테 응원을 받아서 조금 기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멘트가 있는데 국가 국적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한테 진심어리게 받으면 그만큼 힘이 나는 것이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본스러운 멘트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아들레이드 250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응원을 하면서 권순우 선수 외에도 티아포, 몽피스, 카차모프 등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도 쟁쟁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우 파이팅!